Malawi, the night gets pitch black. People are always in a hurry to get done before the sun sets, but they always get caught up in the darkness. One of the girls in the village was badly hurt again. People are scared of the dark. We desperately need help. "사고가 난 곳은 은코마 마을, 모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 발목의 얇은 피부는 녹아내려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던 소녀가 뜨거운 주전자를 발견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늦은 저녁, 아이의 첫 끼니를 챙겨주려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고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강구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폐건전지와 전구를 구해 만든 랜턴들. 하지만 그들을 지키기엔 너무나 미약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은코마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밤을 맞이하고 있을까? 우리는 마을의 한 주민집을 방문했습니다. 랜턴을 켜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 한 시간. 그런데 카메라 조명을 끄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득이 최소한의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랜턴 가까이에는 첫째 아들 논지 존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매일 밤 한 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미세한 불빛이 사라지기 전 엄마는 서둘러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엄마는 매일 맞이해야 하는 밤이 참 고역스럽습니다. 지구 반대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밤은 그들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두움과 싸우고 있을 은코마 마을 주민들. 그들에겐 지금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